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ell,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입니다. 자.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미세먼지까지 우리나라는 추워지면 꼭 함께 해요. 이게 황사도 같이 시작이 되고. 아, 이렇게 같이 오는 게 많아. 그러니까. 공중에 자꾸 돌아다니는 게 좀 많은 계절이에요. 아, 그렇지. 그래서 여름에는 장마철 때문에 차량 오염도가 좀 심했다면은,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이 굉장히 심하고 차량이 더 더러워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어떤 세차를 하면 좋고 어떤 코팅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관리법을 알아보는 거지 뭐. 관리법. 에이. 이 정도 알면은 그래도 가을에 그나마 좀 세차하기 수월하고 관리하기 좀 수월한 그런 간단한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프리워시부터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때도 시커멓게 남아요. 미세먼지랑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간간이 내리는 가을비는 정말 더럽게 내립니다, 여러분. 또 시원하게 안 오고 잠깐 왔다가 마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워시 과정은 꼭 거치시는 게 좋다는 거 우리도 프리워시 시작합시다. 오케이, 해보자고. 일단은 뭐 세정을 다 끝냈고 일단은 실내 작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가죽 시트를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죽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판단하신다고. 아, 그런가? 아, 근데 여기 또 들어가는 게 많잖아. 뭐 갈라짐이라든지 뭐 보습이라든지. 아니지, 이 말도 맞는데 사실 그냥 코팅제만 잘 발라주면 돼요. 쉽게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그냥 로션도 안 바르고 다니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고 뭐 얼굴에 비타민이든 뭐든 이런 걸 안 바르고 다니면 금방 얼굴이 노화될 거 아니에요.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죽에도 꼭 적당한 보습이나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아, 관리가 필요하단 거죠, 이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어. 내가 보기엔 좀 뒤로 가게 했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반 뭐 물로 닦아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APC 같은 세정제로 닦아버린다던가 이렇게 닦이긴 닦입니다. 근데 가죽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보습력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지 탱탱하고 색깔도 유지가 되고 뭐 변색도 안 일어나고 뭐 그만큼 갈라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독한 세정제로 닦아버리면 그 보습력을 잃어버립니다, 가죽이. 그렇지. 그래서 가죽 전용 세정제가 필요하고 가죽 전용 코팅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자, 일단은 오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세정 말고 저희는 오늘 코팅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 괜찮아요? 너무 불편해요. 난 편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하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가 됐든 이제 온도들이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키 때문에 이 가죽이 지금으로선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고 세차장이 좀 나오기 좋을 때 미리 코팅을 입혀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히터도 마음껏 틀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제품을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는 이 디테일링 닥터스의 레더밤이라는 가죽 보습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가죽에 이 보습을 더해주고 갈라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코팅제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천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제품을 좀 추천드렸어요. 일단 사용 방법은 타월에다가 적당량을 묻혀주신 다음에 펴바르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밤들 해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번들번들해지는 게 보여요. 원래 기존의 색상과 이 코팅을 해줬을 때 색상을 정말
정말 정말 다릅니다. 신차도 이런 가죽의 색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자, 약간 레몬향이 나는데? 향은 괜찮네. 그래서 만약에 차량 안에서 좀 냄새가 난다, 가죽에서 좀 냄새가 난다 하면은 코팅제로도 어느 정도는 탈취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세정까지 미리 해줬으면 더더욱 탈취 효과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애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차 태웠을 때,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이가 있을 때 천연 제품을 좀 추천드려요. 그러신 분들은 좀 예민하시다고 이런 부분이. 이 제품이 천연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를 피부에 묻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이 캐비컬가의 레더 컨디셔너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어서 항상 가죽 코팅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이 차를 나 혼자 타고 다닌다, 나는 솔로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진짜 나는 좀 남자다 이러면은 이만큼 색상과 이 짙은 그 색감을 올려주는 그리고 약간 야들야들거리는 그리고 방어성까지 좋은 제품,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광도가 굉장히 찌대지긴 하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하얗고 작업 한 부분은 그래도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걸 바르고 나서는 얼마나 더 진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게 테디어풀에다가 적정량 묻혀주신 다음에 가죽에다가 확실히 진해. 이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단 천연은 아닙니다. 천연은 아니고 뭐랄까 정말 가죽 케미컬틱한 냄새가 난다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약품의 느낌이 나요. 가죽이 정말 좋을 것 같은 냄새와 그만큼 냄새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뭔가 실리콘 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가. 대신에 유지력은 친환경보다는 굉장히 더 오래가고 친환경보다는 굉장히 더 짙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이기 때문에 이게 건조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죽이 보습이 없으면 건조해지는데 만약에 청바지든 면바지든 사람이 엉덩이를 깔고 안고 움직이다 보면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마찰에도 방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죽이 늘어나거나 변형이 오거나 색감이 변하거나 닳거나 하는 일을 방지해줘요. 그리고 무언가를 쏟았을 때 차량에 발수력이 일어나듯이 얘네한테도 발수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같은 걸 쏟았다 했을 때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가죽 코팅은 가을에 겨울에 히터를 틀 때 꼭 건조할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것 중 하나라는 거. 마저 반 작업하고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코팅을 잘 안 해주고 관리를 안 하게 된다 하면은 제가 한번 운전석이 가장 좋은 예로 보여져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저게 심각하더라고. 저거는 지금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복원해야 돼. 한번 보시죠. 우리 자동차가 날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외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코팅제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코팅제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 차량 위에 보면은 낙엽들이 올라가 있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지. 그리고 미세먼지랑 황사까지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순간 이제 그게 검은 물로 변하고 낙엽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월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물론 어떤 코팅이든 간에 차량을 많이 보호해주는 건 좋지만 슬릭감이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슬릭감. 슬릭감은 자동차를 만졌을 때 미끌미끌거리는 슬릭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개 코팅제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루미너스의 블랙 슬릭 에디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2020년도 초반에 꽃가루가 엄청 날렸을 때 붐을 일으켰던 제품입니다. 그렇지. 슬릭감으로는 뭐 굉장히 지금도 아직까지도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에어로 코스메틱의 이 워시 왁솔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왁스는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가지고 항공기에서도 사용을 하는 그런 왁스입니다. 항공기에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믿고 써도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저 친구도 마찬가지로 방호성이랑 슬릭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들고 나왔어요. 작업이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차 섭외를 좀 실패했나? 그러니까. 오늘은 가을이다 보니까 흰 차에 그 가을 맞이한 오염이 묻어있는 차를 갖고 왔는데 왁스의 잔사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겠네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잔사는 없습니다. 정말 작업이 쉬운 제품이에요. 두 제품 다 작업이 쉬워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덕지덕지 뿌려도 뭐. 어, 저 끝. 어휴,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루미너스 슬리브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바르자마자 슬립감이 올라오는데 한 3시간에서 6시간 그냥 마음 편히 하루 정도 지나면은 엄청 심하게 올라옵니다. 엄청 심하게라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슬립감이 엄청 심하게 올라옵니다. 워시왁솔은 QD 종류여 가지고 약간 그 경화 시간이 필요 없긴 하지만 바르자마자 일단 슬립감은 굉장히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 오, 지금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워시왁솔이 좀 더 좋긴 하네요. 근데 6시간 지나면 솔직히 얘를 못 따라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QD다 보니까. 저희가 왁스는 발라뒀고, 저희가 왜 이 두 가지의 왁스를 가지고 왔기에 설명을 드리냐면은, 일단 이 왁스는 친수형인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야외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좀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를 맞았을 때도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치 그치, 낙엽이 떨어져도 슬립감 때문에 낙엽이 뭐 미끄러지면서 이 도장면을 최대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적당한 세정 능력도 갖고 있어서 그냥 일상 속에서 뭐랄까 그 아 뭐 새똥이다 혹은 뭐가 묻었다 혹은 아 오늘 좀 너무 더럽다 그냥 덕지덕지 뿌리고 그냥 싹싹 긁어내줘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노상 주차하시거나 가을에 오염이 심할 때 자주 세차하지 못할 때 쓰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iO2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했다, 근데 유리막 코팅을 했는데 좀 뻑뻑하다, 그럴 때 그 위에 발라주셔도 좋고,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나는 발수 타입의 비딩이 이쁘게 맺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친수다, 난 무조건 친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품 다 슬립감이 워낙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방호성 면에서는 사실 저는 얘보다는 그래도 워시왁솔 쪽이 좀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 공기에 바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예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덕지덕지 뿌려볼게요. 지금은 굉장히 뻑뻑한 상태인데. 이건 정말 많이 뿌려놓고. 자, 끝입니다. 작업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가을철은 사실 오염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편한 거를 선호를 해요. 어차피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정말 환자분들은 이걸 단독으로 사용 안 하고서 뭐 막 레이어링을 하시겠지만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만한 코팅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느낌이 좋네요. 만져보세요, 감독님. 어때요? 확 올라오죠? 정말 뭐랄까 인위적으로 슬립감을 꽉 끌어올린 느낌이랄까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찰이 있거나 혹은 낙엽이 위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스크래치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거 다 익혔어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내 차량 위에 옆면 같은 경우에 덜하겠지만 본넷이나 천장 같은 데에 묻어 있다, 주행 중에 먼지를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 꽃가루가 좀 심할 때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색감이잖아요, 그 녹색깔이. 그때 보시면 진짜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잘 쌓이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워시왁솔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건식 작업으로 해도 되지만 습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플라스틱, 유리, 휠 모든 부위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왁스여가지고 올인원이죠, 완전히. 진짜 타이어 백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참, 그리고 친환경 제품입니다. 네, 이것도 친환경. 눈이나 손, 예를 들어서 코팅제 좀 그 빳빳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 그거 자체도 아예 느껴지지 않고 눈에 넣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물론 넣으면 안 되겠지만은 넣어도 이미 그만큼 이상이 없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그리고 아까 뭐 동규가 얘기했듯이 이 제품은 그 세정 능력도 있긴 하지만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꽃가루가 붙는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정전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정전기 방지가 왜 좋냐면은 그만큼 먼지가 덜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세차를 하고 뭐 다음 날이 됐을 때 뭐 이 정전기 방지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금방 안지. 그렇지. 금방 안지서 어제 세차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정전기 방지가 있는 제품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유독 가을이 우리나라 참 신기한 게 황사랑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정말 세차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아니면 먼지가 쌓여도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그래도 이런 제품이 낫지 않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작업을 다 끝냈어요.
확실히 양쪽 다 만져보면은 슬립감은 진짜 지금 구별 못하겠다, 그지? 어, 진짜 슬립감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와서 만져보세요 하면 절대 못 느낄 정도? 어. 그래서 이게 코팅제 추천이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아, 나는 정말 초발수를 원해. 나는 슬립감이 없어도 돼. 나는 슬립감이 필요해. 나는 어떤 광이 좋아, 저런 광이 좋아. 나중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습득하시다 보면은 정말 본인 취향이 잘 나오게 되는데, 가을철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먼지랑 뭐랑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은, 아,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까지나 수백 가지 코팅제 중에 저희가 그냥, 아, 이 계절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무조건 이왁스를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참고만. 슬립감 테스트를 뭘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좀 해보면은 슬립감이 타월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제품을 올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따라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지금 슬립감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종이컵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쓰시는 분들은, 아, 걔네 말이 맞네 하실 거예요. 광전은 개인적으로 이 슬릭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좀 약간 날광을 보여주는 것 같고, 워시악솔은 그래도 좀 진한 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연 도장에 좀 색을 좀 끌어올려주는 짙은 색이라면 여기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이나 아니면 뭐 셀프 유리막 코팅, 뭐 아니면 이번에 발랐던 뭐 그래핀, 이 위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은 약간 고치왁스 계열이거나 아니면 진짜 친수형 왁스들 중 슬립감에 슬립감을 더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번 물을 뿌리러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왁스의 퍼포먼스들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니까 물을 뿌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퍼포먼스처럼 이쪽은 발수형이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맺히고 저쪽은 지금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비가 내렸을 때는 이 발수형이 확실히 좀 물때를 많이 남겨요. 근데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앉아있는 채로 오랜만에 내린 비가 딱 내려지면 그만큼 더러운 비가 없어서 시커먼 비딩들이 맺힙니다. 아까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그 검정 색깔 거뭇거뭇했던 그 때들처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지하주차장이나 오염될 일이 좀 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왁스가 좀 더 맞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를 맞았을 때 이 도장면에 물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친수형 왁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비에는 둘 다 남습니다. 아. 그래도 보호는 된다는 거. 그렇지. 자, 이제 가을철에 뭐 낙엽, 미세먼지, 황사, 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을철에 좀 알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 저희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외부 도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슬립감과 정전기 방지. 그치, 그치.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가죽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만 맞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겨울철 이외에 나머지 뭐 더 이상 특별하게 더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방법도, 아, 내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정말 좀 자리 있고 좀 안전하다 하시면은 굳이 슬립감 있는 거를 선택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진짜 슬립감 있는 게 싫고 난 완전히 초발 스타일을 원한다 해도 도장면은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단지 뭐 슬립감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전하신 거지. 스크래치에는 좀 더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